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잇따라 수산시장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. 가게 앞을 지나치던 김영선 의원이 수조성 물을 손으로 떠마십니다.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물이야 저거야 저. 거듭 물을 떠마시던 김 의원, 동료 의원에게도 권합니다. 물 좀 드셔보세요. 와 이거 완전 바닷 물이네. 네. 예. 짭짤한데 이게. 네. 수조성 물은 국내 연안에서 퍼올려 정화 살균 과정을 거친 바닷물입니다.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근해까지 온 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진한 거예요 이게. 여당 의원들의 충정은 알겠습니다. 다만 마포의 한 횟집 주인의 얘기처럼 국회의원들이 수조 물 먹는다고 국민이 안심할까? 방류를 막거나 또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. 어? 수족관에 거품이 엄청 많네. 왜 이러지? 대부분 어항 표면에 거품 생겼다는 건 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. 자, 대부분 어떤 경우냐? 박테리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박테리아가 죽어갈 때 어항에 거품이 생깁니다. 표면에. 가게 앞을 지나치던 김영선 의원이 수조성 물을 손으로 떠마십니다.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물이야 저거야 저. 거듭 물을 떠마시던 김 의원.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는 괴담을 주장했습니다.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.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쇠고기 검역 현장을 찾은 농식품부 장관.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검역 대상을 수입 물량의 50% 이상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